펜형 인슐린 주사 방법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펜형 인슐린의 주사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약물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관 및 휴대 방법. 사용하지 않은 새 인슐린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개봉한 인슐린은 냉장 또는 실온 보관이 가능한데, 개봉 후 유효기간은 제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외부 온도로부터 약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티슈로 싼 다음 보온병에 넣어서 휴대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실 때에는 반드시 인슐린을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시고, 장거리 여행 시에는 여분의 인슐린을 가지고 가십시오. 주사 부위 선택. 인슐린은 장기간 피하 주사로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의 분포가 적고 피하 조직이 충분한 부위를 돌아가면서 주사해야 합니다. 복부는 인슐린의 흡수율이 높고 자가 주사가 편리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선택됩니다. 하지만 복막 투석을 하거나 복수가 있는 경우, 복부 수술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팔이나 다리, 엉덩이 부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인슐린을 주사할 때에는 인슐린 흡수율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같은 부위를 모두 사용한 다음 다른 부위로 이동하여 주사합니다. 한 번 주사한 부위는 최소한 2주 이내에 반복해서 주사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전에 주사한 지점으로부터 1에서 2cm 이상 띄어서 주사해야 하는데, 주사 부위 가이드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한편 주사 부위는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염증이나 상처, 지방 위축이나 지방 비대증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필요시 의료진의 진찰을 받습니다. 인슐린 주사 방법. 먼저 비누로 깨끗이 손을 씻은 다음 인슐린 펜과 주사 바늘, 그리고 알코올 솜을 준비하고, 주사할 인슐린의 종류와 용량, 주사 시간, 유효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인슐린 펜의 뚜껑을 열고 약물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합니다. 알코올 솜으로 인슐린 펜의 끝부분을 소독합니다. 주사 바늘의 뚜껑을 떼어내고 인슐린 펜에 끼워 안전하게 고정될 때까지 시계 방향으로 돌린 다음 주사 바늘의 겉뚜껑과 속뚜껑을 제거합니다. 용량 조절 다이얼을 2 단위에 맞추어 돌리고 바늘이 위를 향하도록 세운 다음 손가락으로 3, 4회 톡톡 두드려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이제 주사기 뒷부분을 눌러 공기를 제거하고 약물이 바늘 끝에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주사할 인슐린 용량만큼 다이얼을 돌려 맞춥니다. 인슐린을 주사할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다음 알코올이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제 주사기를 찔러 넣고 주사기 뒷부분을
천천히 끝까지 누르는데 8mm 이상의 바늘로 팔, 다리나 마른 사람의 복부에 주사하는 경우에는 피부를 가볍게 집어 올리고 45도로 주사하시고 4에서 6mm의 짧은 바늘을 사용할 경우에는 피부를 집어 올리지 않고 90도로 주사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주사한 후에는 최소 10초 이상 주사기 뒷부분을 누른 채 기다렸다가 바늘을 뺍니다. 바늘을 뺀 다음에는 알코올 솜으로 주사 부위를 5초 정도 눌러줍니다. 주사 후에는 주사 바늘에 겉뚜껑을 씌워 주사 바늘을 제거한 다음 뚜껑이 있는 밀폐형 폐기물 통에 버립니다. 사용을 마친 인슐린은 뚜껑을 씌워 실온에서 보관합니다. 주사 시 통증을 줄이는 방법. 인슐린을 주사할 때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주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 보관한 인슐린은 15분에서 30분 전에 꺼내어 상온으로 만든 다음 사용하시고 주사 부위를 소독할 때 알코올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사 바늘은 짧고 가는 것으로 선택하여 매번 새로운 것으로 사용하시고 주사기 내부의 공기 방울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재빠르게 찌르는 것이 좋은데 바늘을 찌르고 뺄 때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펜형 인슐린의 주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